해적들이 살던 집터와 무덤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섬인데요. 하지만 마을 곳곳을 누비는 아이들에겐 그저 놀이터나 다름없습니다. 3일에 한 번일까요? 저는 가끔씩 갱캄 보러 와요. 동생들도 가끔 보러 오고 그래요? 네. 자기도 아직 어린 아이건만 더 어린 막내를 살뜰히 챙기는 누나들. 남매들이 사이가 이렇게 돈독해지는 사이. 같은 시간. 이장님은 어딜 가셨나 했더니 배를 타고 관광 가이드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기 아저씨가 이제 가이드를 잠깐 해줄 겁니다. 최초로 우리나라 최고령 안반. 25억 년 전 저 전문용어로 신시생대라는 시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육지 최고령 안반. 아이들의 지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장님. 공룡이 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주면 좀 새롭잖아요. 이렇게 왔을 때 소유작도에 대해서 좀 들으면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계속 설명을 매번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이번엔 또 어딜 가는 걸까요? 지금 동생들 데리고 지금은 어디 가는 거예요? 아, 맥표소 가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응? 아이스크림. 맥표소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 네.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맥표소로 가는 이유. 이곳에 마을 유일의 매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마치 자기 집 냉장고처럼 아이스크림 칸 문을 여는 아이들. 계산은 뒤로 하고 우선 먹기 바쁜 아이들. 이래서 해적단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아니죠. 다 매점에서 근무하시는 엄마를 믿은 거죠. 소가 동네 매점 역할도 하나. 아, 네네, 같이 하고 있어요. 소도 보시고 애들도 하시고 하시면 네. 정말 힘드시겠네요. 네. 시끌벅적하고도 활기찬 소이작도의 하루가 저물었지만 아직 이장님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손님들이 낚시 체험을 하면서 낚은 물고기들을 직접 손질하고 조리해주고요. 또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게 있다는데요. 예, 손님분들 이제 드시게 저희가 이제 해적탕이라 그래가지고 소유작에서 나는 것들로 이제 위주로 저희가 지금 해적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쁜 도시 생활 중 찾아온 소이작도에서 맛보는 꿀맛 휴식. 이장님 덕분에 힐링 제대로 하고 가시네요. 이거 먹으려고. 그리고 같은 시간. 마침 꿀맛 방학을 만끽 중인 아이들. 취침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은데. 부모님과 지내는 시간보다 서로를 챙기며 지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아이들. 한창 관심 받고 싶을 나이에 서운한 마음이 있을 법도 한데요. 엄마가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저희 아빠는 한 명 더 낳고 싶대요. 진짜? 근데 전 중1 낳을 거면 중1 때 낳으라고 했어요. 중1 때는 어차피 저 바빠갖고 동생 안 봐도 되잖아요. 아. 엄마가 존중해주실 거예요, 저의 그 바쁜 일상을. 우리는 안 바쁠 줄 알아? 이제 너희가 돌봐야지. 이런 둘째가 돌보게.